이제 마지막 주자입니다. 대한민국의 모태범. 네, 우리의 모태범 선수 1차 레이스에서 500m 1위를 했는데요. 그렇죠. 2차 레이스도 당연히 1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1차 레이스 1위로 통과한 모태범. 상대는 로널드 멀더. 네, 이내 인코스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 코너에게 부담을 갖지 말고 예. 네, 충분한 속도를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모태범 2차 레이스도 기대가 되는데요. 네, 모태범 선수가 100m 랩타임이 아주 많이 좋아졌어요. 예. 네, 그만큼 좋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속도를 더 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준비. 어허. 네, 약간 뭐 흔들림이 좀 있었는데요. 예. 네. 아웃코스의 멀더 선수. 네, 빨간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네네. 이런 것은 흔들리지 말아야죠. 네, 하지만 예. 모태범 선수 뭐 경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뭐 잘 견뎌내리라고 봅니다. 예. 1차 레이스에서 1위를 기록한 대한민국의 모태범입니다. 남자 500m 이제 마지막 경기가 되겠습니다. 남자 선수들은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3코너를 인으로 두는 것이 약간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예. 모태범 선수는 인코스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담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네네. 네, 출발했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자, 빠르게 치고 나가는데요. 네, 멀더 선수 약간 주춤했고요. 예. 그것은 모태범 선수가 턱발이 빨랐기 때문입니다. 예. 모태범 100m 구간 9초 67. 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현재까지 모태범 선수의 장점이 후반의 속도를 계속 더 내줘야겠습니다. 그렇죠. 야, 아주 좋습니다. 3층들의 목표 아주 굉장히 시원하고 좋은데요. 자, 이제 지금 여기서부터 더 속도를 내줘야 되고요. 이제 마지막 직선 구간만 네, 남았습니다. 많이 지금 앞서가고 있는데요. 예. 모태범 네, 최종 성적은 끝까지 35초 05 1위로 네, 통과했습니다. 1위입니다. 모태범 선수 35초 05 1위입니다. 자, 대단한데요. 1차 레이스와 2차 레이스 모두 1위로 통과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역시 모태범 났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1차 월드컵에서 1차 레이스에서 9초 5에 통과를 했는데요. 예. 지금 9초 68에 통과를 하면서도 저렇게 좋은 기록을 냈습니다. 그렇죠. 네, 아, 자세가 아주 깔끔하고요. 아주 교과서적인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대한민국의 에이스다운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냈군요. 네. 결승점 통과.